반갑습니다. 저는 김 박사라고 합니다. Nice to meet you. My name is Dr. Kim. 하지메마시테, Kim 하가시토 이마스. 른스님 헝가오싱즈 워스 짐보스. 응성대 점아벨즈르 도토르 킴즈즈. 엔칸타도 요소일 도토르 킴즈즈. 무이트 프라제르즈 메오 노메즈 도토르 킴즈즈. 피아체르즈 미키아모 일 도토르 킴즈즈. 오친 프리아트네즈 미니아자부트 도토르 킴즈즈. 제어 제어 프로이트스 이 하이세즈 도토르 킴즈.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딱우어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이었어요. 북투백단은 회화의 한영에 오늘은 20강, 20강으로서 일상 대화 1, 일상 대화 1, 1에 관련되는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어민의 발음을 듣기 전에 문법적인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 얻는 이가가 되겠습니다. V는 verb, 동사로서 뭐뭐하다, 이다가 되겠습니다. O는 object, 목적으로서 을을, 직접 목적인 do가 되겠습니다. 뭐뭐에게는 io로서 간접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C는 complement로서 보어로서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격 보어는 SC, 목적을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는 OC가 되겠습니다. 그럼 원어민의 발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을 클릭하면은 원어민의 발음을 들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20, 스물. 20. 자, 일상 대화 1. Small talk one. Small talk one. 자, 여기 마찬가지로 표시 및 숨기기를 클릭하시면은 전체적인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다 나옵니다. 화면을 키우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잘볼수 있지 싶습니다. 자, 편하게 계세요. Make yourself comfortable. Make yourself comfortable. 자, 집처럼 편하게 계세요. Please feel right at home. Please feel right at home. 뭘 마시고 싶어요?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음악을 좋아해요? Do you like music? Do you like music? 저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요. I like classical music. I like classical music. 이게 제 CD들이에요. These are my CDs. These are my CDs. 악기를 연주해요? Do you play a musical instrument? Do you play a musical instrument? 이게 제 기타예요. This is my guitar. This is my guitar. 자,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요? Do you like to sing? Do you like to sing? 예, 화면 올리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있어요? Do you have children? Do you have children? 개가 있어요? Do you have a dog? Do you have a dog? 고양이가 있어요? Do you have a cat? Do you have a cat? 이게 제 책들이에요. These are my books. These are my books. 저는 지금 이 책을 읽고 있어요. I am currently reading this book. I am currently reading this book. 뭘 읽는 것을 좋아해요? What do you like to read? What do you like to read? 콘서트 가는 걸 좋아해요? Do you like to go to concerts? Do you like to go to concerts? 극장 가는 걸 좋아해요? Do you like to go to the theater? Do you like to go to the theater?
오페라 가는 걸 좋아해요? Do you like to go to the opera? Do you like to go to the opera? 예, 잘 들으셨습니까? 그럼 문법 설명을 각 문장에 문법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make yourself comfortable 해서 명령문이죠. 자, make of yourself가 o, comfortable이 O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계세요. 이 문장은 또 한국어와 사실은 문장 구조가 매칭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통문장으로 편하게 계세요. Make yourself comfortable을 그냥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please feel right at home에서 이때 마찬가지로 feel이 V가 되겠고 right가 SC가 되겠죠. At home, 즉 집에 있는 것처럼 느껴라 이 말이죠. Please feel right at home. 마찬가지로 이 문장도 사실은 또 영어의 문장과는 한국의 문장과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문장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Please feel right at home. 집처럼 편하게 지내라. 편하게 계세요. 마음 편하게 계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그래서 US가 되겠네요. 그죠? Like가 V, to drink가 O가 되겠습니다. 다시 drink가 V1 되겠고 What이 O1 되겠습니다. O1. 그래서 보시면은 당신은 뭡니까? 무엇을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drink what이죠. drink what 무엇을 마시는 것을 you like 좋아합니까? 되겠습니다. 자, 뭘 마시기 싶어요? 이 한국에서는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 you가 省略됐습니다죠. 주어 you가 省略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싶어요 v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시고 이게 아까 전에 했듯이 이게 V1 되고 뭘이 O1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가 생략됐으니까 당신은 뭘 마시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은 문장이 영어하고 매칭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do you like music에서 U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Like V music or 되겠습니다. 그죠? 삼행식이다. 그죠? Do you like music? 음악을 좋아합니까? 제가 여기서도 또 한국어는 또 주어가 또 생략됐습니다. 그죠? 좋아해요. V 음악을 O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 I like classical music에서 IS가 되겠고 like가 V, classical music이 O가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는 주어가 있네요. 그죠? S 좋아해요. V, classic 음악을 O가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 화면 올리겠습니다. These S가 되겠습니다. Are we my series? SC가 되겠다. 그죠? 자, 이것들은 내 CD다. 마찬가지로 이게 S가 되고 A예요. V 제 CD들 SC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Do you play? S, U가 S가 되겠네요. Play V a musical instrument가 O가 되겠다죠. Do you play a musical instrument? 당신은 악기를 연주합니까죠? 자, 그 다음 한국어를 보겠습니다. 악기를 연주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뭡니까? U가 없습니다. 그죠? U가 없고 연주해요. V 악기를 O 되겠습니다. 악기를 연주해요. 그다음에 This is my guitar. This S가 되겠죠? Is가 V, my guitar. S 이게 SG가 되겠네요. 그죠? 이게 내 기타다. 마찬가지로 이게 제 기타예요. S예요. V 제 기타 SC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o you like to sing? U가 S가 되겠네요. Like가 V, to sing O가 되겠다. 그죠? 마찬가지로 Sing이 V1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이 밑에 또 그렇게 볼 필요는 없겠다. 그죠? Do you like sing?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 마찬가지로 좋아해요. V죠? 노래하는 것을 O.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 U가 생략되었습니다. U가 없습니다. 그죠? 다음 문장을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Do you have S가 되고 have가 V, children이 O가 되겠다죠. 당신은 아이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서도 또 주어가 생략됐네요. 아이들이 있어요. 에서 있어요가 V, 아이들이 O, 또 주어가 없습니다. 자, Do you have a dog? S 마찬가지로 U가 S가 되고
have가 V, 어독이 O가 되겠습니다. 또 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어가 없습니다. 그죠? 있어요가 V, 개가 O가 되겠습니다.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되겠습니다. 자, do you have a cat? 했어. 마찬가지로 U가 S가 되고 have가 V, a cat, O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고양이가 있어요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생략됐습니다. V, O. 그럼 여기서는 전부 다 뭐죠? 유가 없어졌습니다. 생략된 겁니다. 그죠? 우리 한국어는 주어를 거의 잘 안 쓰죠. 일본어도 마찬가지로 주어를 잘 안 쓰죠. 그죠? 자, 그 다음 화면을 조금만 더 올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these, S가 되겠죠? R가 V, my books가 S, C가 되겠네요. 이것들은 내 책이다. 이게 S고 이에요, V, 제 책들, S, C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I'm currently, IS네요. 그 다음에 am reading이 V가 되겠네요. 그죠? 자, currently는 지금, 최근에죠. 이렇게 수식한 겁니다. 동사를. 그 다음에 this book이 O가 되겠네요. 그죠? 나는 뭡니까? 최근에 지금 뭡니까? 이 책을 읽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한국어를 보면은 저는 S가 되고 읽고 있어요. V, 이 책을 O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책을 읽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hat do you like to read? 해서 U가 S가 되고 like가 V, to read가 read가 O가 되겠다. 그죠? 다시 read가 V1, what이 O1. 이렇게 해서 당신은 무엇을 읽는 것을 like, 좋아하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읽는 걸 좋아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없습니다. 그죠? 좋아해요. V 마찬가지로 뭘이 V1 읽는 것을 O1 되겠다죠. 잘못됐습니다. 여기서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여기서 읽는 것이죠. 읽는 것이 여기에 V1 되고 뭘이 여기에 O1 되겠다죠. 전체가 O가 되겠고죠. 그러니까 당신은 뭘 읽는 것을 좋아합니까? 이렇게 분석하면은 요 영어의 문장과 좀 매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어는 생략됐죠. 그 다음 Do you like S? U가 S가 되고 Like가 V, To go가 O가 되겠습니다. 그죠? 당신은 좋아합니까? 콘서트에 가는 것을.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뭡니까? 주어가 생략됐죠. 그죠? 좋아합니까? 그죠? V. 즉 콘서트에 가는 거 이게 뭡니까? O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Do you like to go to theater? 에서 마찬가지로 U가 S가 되고 Like V, to go가 O가 되겠습니다. 그죠? 당신은 영화관에 극장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주어가 생략됐네요. 그죠? 좋아해요. V, 극장 가는 것을 O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미국식이고 철자가 다르죠. 요거는 영국식입니다. 그 다음에 Do you like to go to opera, the opera? 해서 U가 S가 되겠죠. Like V, to go, 이하가 O가 되겠습니다. 이때 자, to는 전부 다 방향입니다. 그죠? 방향을 나타내는 to입니다. 콘서트에, 극장에, 오페라에 이렇게 됩니다. 영어는. 자, 그 다음 오페라 가는 걸 좋아해요. 마찬가지로 이게 좋아요 V가 되고 오페라 가는 것을 이게 뭡니까? O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주어가 또 생략됐습니다. 자, 방금 들으신 문법적인 사항을 또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럼 다시 한번 원어민의 발음을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Book 2 스물 20 일상 대화 1 Small talk 1 Small talk 1 편하게 계세요. Make yourself comfortable. Make yourself comfortable. 집처럼 편하게 계세요. Please feel right at home. Please feel right at home. 뭘 마시고 싶어요?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음악을 좋아해요? Do you like music? Do you like music? 저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요. I like classical music. I like classical music. 이게 제 CD들이에요. These are my CDs. These are my CDs. 악기를 연주해요? Do you play a musical instrument? Do you play a musical instrument? 이게 제 기타예요. This is my guitar. This is my guitar.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요? Do you like to sing? Do you like to sing? 아이들이 있어요? Do you have children? Do you have children? 개가 있어요? Do you have a dog? Do you have a dog? 고양이가 있어요? Do you have a cat? Do you have a cat? 이게 제 책들이에요. These are my books. These are my books. 저는 지금 이 책을 읽고 있어요. I am currently reading this book. I am currently reading this book. 뭘 읽는 걸 좋아해요? What do you like to read? What do you like to read? 콘서트 가는 걸 좋아해요? Do you like to go to concerts? Do you like to go to concerts? 극장 가는 걸 좋아해요? Do you like to go to the theater? Do you like to go to the theater? 오페라 가는 걸 좋아해요? Do you like to go to the opera? Do you like to go to the opera? 예, 대단하십니다. Greats, 고리파데스, 타이리하일러, 세탄콰이어블레스, 에스헤니아르즈, 임프레시오낭티즈, 에그란데즈, 벨리칼레프네즈, 그로스 아르티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